어렸을 적 난 모든 아기들은 공항에서 태어난다 생각했어. 부모들이 기다리면 포대기에 싼 아기들이 하나씩 배달되지. 그럼 부모들은 감격해서 기념사진 찍고 아기를 품에 안고 집에 데려가. 그렇게 태어났고 난 그렇게 배달됐어. 난 애플 베이비. 어렸을 적 난 내가 가족처럼 친구처럼 백인인 줄 알았어.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넌 나라는 내 모습에 우리 내 눈은 이렇게 작아, 내 코는 이렇게 낮아, 머리칼핏색 왜 나만 다를까. 그러던 어느 날 양육 짝꿍 마이클이 말했어. 넌 짱깨니까. 난 애플 베이비. 난 그렇게 알게 됐어. 난 중국에서 너네 엄마가 널 버렸거든 쓰레기처럼.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거, 어디서 어떻게 왜 태어났는지. 나이 들면 옅어질까 생각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그만큼 커져갔어. 결국 찾아낸 건 유명서류 그리고 엄마 이름과 주소. 엄마의 나라 드디어 도착했어.